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입니다.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4번 매니바다,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6번 필라니케, 6번 4번 두 마리가 팽팽한 가운데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한 말은 임기용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매니바다입니다. 선두는 4번 매니바다가 유지합니다. 이마신동도 앞서나갑니다. 바깥쪽에서 6번 필라니케와 인기마인 9번 러닝스톰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는 4번 매니바다 아직까지는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6번 필라니케 치고 나오고 인기마인 9번 러닝스톰도 외곽에서 가시합니다. 선두 6번 필라니케, 바깥쪽 9번, 9번 6번, 6번 9번 두 마리 팽팽했고 그 뒤를 4번 매니바다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겼다고 장담 못해가지고 못했어가지고 되게 들어와서도 되게 제발 1등을 했어라 되게 좀 약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냥 확신하게 이긴 게 아니고 이제 코차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이제 57 달다 보니까 직전에 이제 무리해가지고 완전 깨졌던 기억이 있는데, 깨졌었는데 뭐 저번에 발주 이탈 듣고 무리해가지고 완전 뒤에 들어왔던 생각이 나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냥 뒤따라가려고, 차분하게 뒤따라가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탔는데, 말이 이제 4코너 거의 다 와가지고 말이 이제 스스로 뛰어진 것 같아요. 안토니오가 탄 게 필라니케라고 20주에 있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20조에 있다가 34조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더 이기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안토니오를 이겨서 좋은 것도 있고 이제 필라니케를 좀 이기고 싶었는데, 필라니케를 아슬아슬하게 코차로 이겨가지고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